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타다스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1학년 평가 고1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 해설 강의고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2점짜리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Z가 2 더하기 3i일 때 그때 Z 더하기 Z바 얘를 물어봤는데 우리 켤레복소수는 어디에 부호를 바꾸는 거죠?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지워져가지고 정답이 4 이렇게 되겠죠. 물론 틀린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답 3번이고요. 2번 갈게요. 2번은 2점이죠. 두 다항식 A는 X제곱에 마이너스 더하기 2x-1, b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여기에서 2a-b를 간단히 하여라. 뭐 어느 시험이든 고1 시험에서 매번 뭐 앞장 이런 애가 하나 나오죠. a의 두 배를 할 거고요. b를 뺄 거예요. 동류항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5x-5가 되겠네요. 정답이 1번 되겠죠. 간단한 거. 3번 갑니다. 3번도 2점이죠. 다항식 x4제곱 더하기 2x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를 이거로 직접 나눈 친구들은 아마 없겠죠. x-를 나누면 몫이 있겠지. 나머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웠던 거 쓰시면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모르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몫을 지워버리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아마 내가 구하는 나머지일 것이야. 따라서 나머지는 15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이것도 3점이에요. 이제부터 2점짜리 행복은 끝났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는 0에 두근이 1과 b일 때 a 빼기 b를 하여라. 어? 하나 알려줬네. 그치? 1을 대입하자. 그럼 성립하겠죠. 1 더하기 a 마이너스 2는 0 a는 현재 1이다. 자, 확인하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1이랑 x 플러스 2더라고. b는 마이너스 2였단 소리죠. 따라서 a 더하기 b를 하시면 a 빼기 b를 하시면 1 플러스 2니까 답은 3번 되겠죠. 그죠? 간단했습니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2차 함수 단원이네요. 3점짜리고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다른 말로 실근이 없네요. 실근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자, 우리가 실근이 존재 안 하는지 하는지 두 개인지 하나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판별식으로 판단하죠. 판별식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지? 따라서 a는 9보다 크다. 여기서 정수의 최소값은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무난하게 확인했고. 그 다음 6번이 좀 크네, 그림이. 6번. 이것도 3점짜리예요. 그림과 같이 8개의 다항식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각 변에 배열된 3개의 다항식의 합을 각각 a, b, c, d라고 하죠. 아까 이렇게 더한 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걸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한 걸 C라고 하고 이렇게 더한 걸 D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QX가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에 PX가 중간에 껴있네요. 그랬을 때 다항식 A, B, C, D가 모두 같답니다. 그랬을 때 PX 더 QX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3제곱 더하기 x제곱. 이건 항상 똑같다는 거지. 우리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항상 이거 세 개 다 더한 건 똑같대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건 나와야 되나 봐. 그죠? 그랬을 때 px 더하기 qx를 하라 그랬네요. px는 이쪽에 있어요. px는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1이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보자. px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1도 얘지, 그지? 얘도 똑같고. 그 다음에 qx 있는 부분에 x3제곱 더하기 1도 보여요. qx에다가 x3제곱에 빼기 2x제곱에 플러스 1 한 것도 똑같겠지. 그죠? 다 똑같대요. 그랬을 때 px 더하기 qx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정리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px는 넘겨보자. 어? 없어지고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x 알아냈고요. qx는 없어지고 x제곱에 2x에 됐죠. 따라서 두 개를 뭐 하랬습니까?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4x니까 정답이 2번 되겠네. 물론 이게 뭐 네 개 합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쓸 정도로 6번부터 그지 힘을 뺄 필요는 없어요. 그지? 각각 그냥 합이 똑같다는 걸 이용했습니다.